관상가들은 부자가 될 관상은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의 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비슷한 관상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밤낮으로 돈이 굴러들어와 부자가 되는 관상은 어떤 관상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말년까지 재물이 크게 들어오는 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관상부터가 다르다고 하지요. 나이가 들어서 말년까지 부귀함을 누리는 부자 관상 중에는 그 첫 번째로 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공, 즉 귓구멍에 긴 털이 난 사람은 장수를 할 뿐만 아니라 부귀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없던 털이 어느 날 귓구멍에서 길게 자라고 있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인데요. 이는 장수를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자 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귓불이 두툼해지거나 귓불에 없던 흑점이 생기면 역시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눈썹 관상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수명뿐만 아니라 총운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썹입니다. 눈썹이 좋은 바람뱅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눈썹이 좋으면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눈썹이 맑은 빛을 띠면 총명하고 부자가 되는 상이며 나이가 들어서 빛이 색을 띠면 장수하고 재물운이 넉넉해지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눈두덩이 즉 전태궁은 두툼한 것이 좋고 눈의 길이는 3cm 이상이 좋으며 눈과 눈썹 사이가 적당히 멀어야 좋습니다. 눈썹은 털이 선긋듯 수려해야 좋고 또한 평평하게 높고 곱고 길게 나야 총명한 사람이니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넉넉한 금전운을 누리는 부자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눈 관상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알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보라고 하지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여 부귀와 선악이 모두 이 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세장 안이라 하여 가늘고 길고 흑백이 분명해야 좋은 부자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동그랗고 큰 눈을 예쁜 눈이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관상학에서는 동그란 눈보다는 가늘고 길어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부자 관상으로 봅니다. 네 번째 눈동자 관상을 살펴볼까요? 관상학에서는 사람의 눈동자 즉 동공에서 나오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으로 보는데요. 부자의 관상은 점칠지안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까맣고 흰자이가 희고 맑아야 좋은 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각진 눈이나 지나치게 동그란 눈 혹은 눈빛이 뱀빛과 같은 사람 또 눈알이 튀어나온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관상이요. 신뢰가 부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므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배신의 화를 입기가 쉽다고 고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코는 12궁에서 재백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백이라 함은 재물과 비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비단이 돈 대신에 쓰는 화폐의 대용이 되었는데요. 코를 통해서 재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세를 보고 관리, 보존 능력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코를 미적인 면에서 보자면 TV 속 여자 연예인들의 코처럼 콧대가 높고 선이 아름다운 것이 좋아 보이지만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둥글면서도 높고 큰 코를 가진 사람이 재물복이 많은 코관상으로 봅니다.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지속해서 새어나가게 되며 콧대가 움푹 패이거나 낮은 경우는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관상학에서는 입의 크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술의 윤곽이 뚜렷하고 입의 모양, 구각이라고 하죠. 이 구각이 올라가며 깨끗하게 보이는 입이 좋은 관상입니다. 입이 큰 사람은 활동적이고 경제력이 풍요로운 사람의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입이 크고 작고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그쵸? 그렇다고 입을 찢어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이 입술은 식록을 보는 곳으로 입이 두툼하고 입술의 선이 선명하고 그 빛이 선홍빛으로 붉은색을 띠는 사람은 먹을 복이 있다라고 하여 평생 미식가로 살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은 요식업 등으로 크게 돈을 벌어 말년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여성의 입술의 윤곽이 깨끗하지 못하고 입이 크지 않는 분들은요, 립스틱으로 교정을 해서 그려만 주어도 현재의 운을 상당 부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턱관상인데요. 좋은 턱은 살집이 도톰하면서 둥근 U자형으로 다부진 모양이 좋은데요. 턱은 노복궁이라 하여 많은 부하나 말년을 관장하고 풍부하고 넓고 끝이 앞으로 약간 튀어나온 듯하거나 이중턱을 가진 사람이 재물운이 좋은 부자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턱이 빈약하고 송곳처럼 뾰족하거나 뒤로 자빠진 사람은 말년에 고독하고 빈천하게 사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예뻐지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 양악수술로 턱을 V라인으로 깎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말년에 돈을 모두 까먹을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듣기 좋은 목소리와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을 익히는 것이 말년운을 좋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말씨도 매끄럽지만 반대로 잘 안 풀릴 때는 목소리가 작고 탁하며 소곤거리게 됩니다. 목소리는 힘과 탁함에 따라 그 사람의 부귀나 빈천을 알 수 있는데요. 목소리가 배꼽 아래 단전에서 우렁차게 우러나오는 사람의 목소리라야 재물운이 가장 좋은 부자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우렁차며 힘이 있는 사람은 말년까지 재물운이 좋은 사람으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든지 땅값이 오르든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든지 하면서 실세 없이 돈이 들어오는 관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걸음걸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물이 흘러가듯이 몸을 흔들지 않고 몸이 곧고 여유있게 걸어야 하며 멀리서 봐도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정하고 바르게 걷는 걸음은 부귀 장수를 얻을 수 있어 평생 재물이 마르지 않는 부자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걸을 때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마음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만상불여 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모든 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씨가 고와야 운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지만 얼굴 이쁘고 잘생겨도 마음이 곱지 않으면 좋은 관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덕을 베풀고 선의의 마음을 가져야만 말년까지 인덕이 좋아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원래 가진 상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근면 성실 부지런하며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마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